2021 아세안 마켓 행사에서 판소리 공연을 하게 된 소리꾼 신진원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오늘 저와 함께 이 무대를 꾸려주실 고수 윤승환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쁘다. 감사합니다. 예뻐요. 예. 잘생겼어요. 네. 저는 오늘 이제 전통 판소리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과 그리고 한 명의 고수가 긴 서사가 있는 이야기를 소리, 안일이, 발림을 섞어가면서 하는 우리의 전통 성악 장르인데요. 첫 번째로 들려드릴 대목은 수군가 중에서 요즘 굉장히 핫한 대목이죠. 범 내려온다라는 대목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이들 요즘 들어보신 그 범 내려온다 버전은 조금은 좀 요즘식으로 해석된 이제 소리이고요. 저는 전통 소리로 들려드릴 건데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드리면 별주부가 용왕의 병을 구하기 위해서 토끼의 간을 구하려고 육지에 나왔죠. 그래서 토끼를 만나게 되었는데 토끼인 줄 알고 토끼를 부른다는 것이 토선생을 부른다는 것이 호선생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내려오는 대목인데요. 그 대목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고! 추임새 먼저 한번 해보고 갈게요. 시고. 얼씨구! 얼씨구! 잘한다! 잘한다! 좋다! 좋다! 으이! 으이! 예쁘다! 예쁘다! 감사합니다. 예쁘다! 얼씨구!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으이! 저기 섰는 게 토토토토 호세원 아니요! 거부 불러놓으니 첩첩산 중에 호랭이가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다. 반겨듣고 내려오는디 헉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김생 내려온다. 내 머리를 흔들며 향기 쫓아져지 얼쑥 거리는 차 같은 뒷다리 새나업 같은 발톱으 없는 소란 맥살 뼈로 잔디뿌리 번들에 차르르르르 헛치며 엄청 빨리 차 앞에가 울뚝 서 홍행행행 하는 소리 당천이 뒤덮고 땅이 툭 퍼지는데 차가 깜짝 놀래 제가 이렇게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부채를 가지고 손을 뻗기도 하고 가리키기도 하고 했잖아요. 이게 발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하기에 앞서서 그때요 별주부가 이렇게 말로써 풀어주는 거를 안일이라고 합니다. 네, 판소리의 간략한 구성 요소를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심청가 중에서 또 눈대목으로 손꼽히는 신봉사 눈뜨는 대목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하무 낱낱이 읽어가실 적은 오죽이나 반가웠으며 그 얼마나 기뻤으리오마는 그러나 흔적왕이오시고 내관불러 분부하시되 이 중에 신맹인을 이 별궁 안으로 모시어라. 내관이 영을 듣고 나가 심학규 씨! 신맹인 나오시오! 신맹인! 신봉사 듣더니 신맹인이고 무엇이고 배가 고파 죽겠구만 거어서 술이나 한잔 주제. 글쎄 술도 주고 밥도 주고 돈도 집도 주고 할 터이니 얼른 일이 나오시오. 거실 없이 여러 가지 것 준다. 아 그런데 어찌 날만 그리 찾으시오. 글쎄 상을 줄지 벌을 줄지 모르나
위에서 신명인을 불러오너라 하셨으니 들어가십시다. 주렴받게 당도하여 신명인 내령이요. 황후 자세히 살펴보시니 백소풍신 늙은 형용 슬픈 근심 가득 찬 게 분명한 부친이라. 황후께서 재중하시고 아무리 진정하신들 부녀 철우를 어찌어리 심황후가 동무라 사도저렴에 거쳐 부르르르 달려나와 부친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Yeah.
먼저 와서 잡내요 뭐 내려와 내눈을 보죠 그 집에서 눈을 뜨고 병들어 사경되어 호등 기부논맹인들 그 집에서 눈을 뜨고 잊혀 다 생각나는 것은 이뿐이라 보고 지나
아세안 마켓 즐겁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좋았어. 중간에 갈등이 좋았어. 한 바퀴 돌까 했어. 눈물 나고 그랬어. 안 좋았어. 이게 한번 갔다 왔어. 아니 선배님들 이게 당하기들 오셔야 돼. 한 번 다 하시죠. 나 나보고 텔레파 지금 잠겼어. 나 그거 수입해 자꾸 엎어겠더라고. 그냥. 아니 뭐 괜찮아요.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다들 한가롭게 하시는데. 에이스였다. 선배들 같이. 표하는 아리랑이 있죠. 그 아리랑은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서 2012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되기도 하였는데요. 아리랑은 각 지역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아리랑들이 있는데 저는 진도 아리랑을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은 새마치 장단으로 덩덩 따봉따입니다. 그렇죠. 하시고. 네. 해보겠습니다. 아리랑 스리스리랑 나나이 나다네 아리랑 아라리가 나네 문경 제재는 웬고겐가 구야 구보